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구선아입니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 명복을 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목에 걸려서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기분입니다. 오늘 아침 한남동 관저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용산 구청으로 윤석열 탄핵을 호소하며 걸었습니다. 가슴에 천불이, 만불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관저 앞에 윤석열 심기경호를 위해 경비과장부터 얼마나 많은 기동대와 정보관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윤석열 탄핵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를 막기 위해 수많은 경찰들이 매일 아침 관저로 출동합니다. 용산구청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들과 구청 직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심기를 지키는 것처럼, 박희영 구청장 지키는 것처럼, 12구 이태원 참사 당일, 그날, 우리 국민을 지켜야 했던 거 아닙니까? 단 10명의 경찰만 보냈어도, 아니, 2명에서 3명의 경찰관이 안전 확보만 해주었어도, 그런 대규모의 참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경찰은 현장에 없었습니까? 왜 살려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신고를 깡그리 무시했습니까? 아니, 애초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축제에, 행사에 안전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유가족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까? 도대체 500일이 되는 동안 왜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무엇보다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어야 합니까? 물을수록 답은 명확해집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참사 주범 윤석열이 범인입니다. 윤석열 탄핵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입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 한동훈이 부르짖었던 마약과의 전쟁 때문 아닙니까? 참사 현장을 찾아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불러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근조라고 써져 있는 리본도 달지 마라. 영종도 없는 분향소를 차려놓고 치워버리듯이 졸속적인 추모를 강요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지도 애도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때는 어땠습니까? 추모제가 정치 집회라 못 간다고 해놓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독재자 박정희의 추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행보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참사의 핵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엄호해주고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윤석열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토록 파렴치하게 고개를 뻣뻣이 쳐대고 활보하는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가로막은 것도 누구입니까? 윤석열과 국힘당 아닙니까? 국힘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수백억 들여서 세금 낭비를 했었는데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 이런 아주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을 그대로 두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 이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정권은 더 이상은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22대 총선을 탄핵 총선으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말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사 정권, 베른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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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 추모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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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 문치 박희영을 지금 당장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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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